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한 K-POP. 그 중심에 이수만이 이끄는 SM 아이돌들이 있다. 한국인으로서 뭔가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고 사명감 같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의 매력을 계속 보여드려야 아무래도 계속해서 꾸준한 사랑 받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인근 유럽 국가에서 몰려든 팬들로 인해 공연장 안팎으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SM엔터테인먼트에서 시작됐던 대중가요의 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류,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획득할 정도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의 힘을 적극 활용한 것이 초한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SM은 소녀시대부터 현지화를 통한 데뷔가 아닌 국내 시스템으로 제작된 콘텐츠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이미 유튜브 같은 디지털 시스템을 갖춰서 세계에서 충분히 소녀시대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현지 재가공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한국에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걸그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내 걸그룹 최초로 판매량 50만 장을 돌파하며 해외 가수 첫 앨범 사상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는 돌풍도 일으켰다. 일본 진출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의 성과였다. 전 세계 K-POP 열풍의 주역인 소녀시대의 새 앨범 정규 3집 타이틀곡 더 보이스는 미국 동시 발매가 결정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양대 일간지인 르몽드와 르피가로는 K-POP 아이돌 그룹은 연예 기획사가 기획하고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 수출 정책의 후원으로 탄생한 그룹들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SM에서 배출한 어떤 아이돌 스타들은요 대체로 좀 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단순하고 또 패턴이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죠, 그죠? 기획사가 만든 대로 노래하고 춤추는 기계적인 아이돌로만 보이지만 이들은 지금 작사 작곡 능력을 갖춘 음악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아이돌 음악의 인기와 성공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외시킨다는 지적 또한 있다. SM이 안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 바로 소속사와 스타의 갈등이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이들이 만약 결별하지 않았다면 신한류의 역사 또한 달라졌을 것이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ToEnews24.net